아 진짜 엽전이 너무 부족하다. 아우 답답해. 뭘 할 수가 없네. 오잉? 또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뭘 강화하거나 재련하거나 뭐 좀 하려고 하면 엽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진짜 스트레스 받아. 너 오늘 금천보는 했어? 뭔 천보? 금천보! 다양한 재화 획득 도전 모드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님들, GM 연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원님들께서 헷갈려하셨던 도전 모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아 글쎄, 이 도전 모드에선 뭐가 나오는지, 저 아이템을 획득하려면 어떤 도전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또 이 도전 모드는 대체 언제 열리는 건지 막막하고 헷갈리셨던 대원님들도 계셨죠? 오늘 연아가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벅벅. 먼저,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는 도적단 토벌입니다. 연화 외전을 완료하면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도적단을 토벌하고 장비 재련의 재료가 되는 재련석을 획득하세요. 3인의 영웅들이 총궁하여 목표한 몬스터 수를 모두 처치하면 승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도전 모드는 바로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은 모험모드 2막 1-4를 클리어하면 오픈되는 도전모드로 영웅의 내공을 강화시키는 8괴석을 획득합니다. 각 층별로 다양한 최초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소탕을 이용하면 완료했던 모든 층에서 8괴석을 획득할 수 있어요. 층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를 토벌하고 최초 보상과 8괴석을 꼭 받아가세요. 그 다음 모험모드 2막 3-4를 클리어하면 현상금 사냥이 오픈됩니다. 현상금 사냥을 살펴볼까요? 현상금 사냥에서는 현상 수배가 걸린 보스가 등장합니다. 현상금 사냥꾼 용비가 이 돈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킁킁. 보스를 처치하면 장비 강화의 재료가 되는 강화제를 주니 보스를 처치하고 꿀맛 같은 강화제도 꼭 받아가세요. 다음으로 만나볼 도전 모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엽전의 메카 금천보입니다. 구휘 외전을 클리어하면 오픈되는 금천보는 금을 싣고 나르는 마차와 마부를 3인의 영웅이 도적들로부터 지키는 컨텐츠예요. 목적지까지 마차가 안전하게 도착할수록 보상이 높아진다는 사실! 마차를 호위하여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 엽전을 획득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안내해드릴 도전 모드는 바로 사흥년의 의뢰입니다. 구휘가 련주로 있는 살수 집단으로 자타공이 무림 최강의 살수 집단인 사흥년! 오늘 4학년에는 어떤 의뢰가 도착했는지 확인해보아요. 4학년의 의뢰는 모험모드 3막 1-5를 클리어하면 해금되며 영웅의 경험치를 상승시키는 경험 단약을 바로 여기서 획득하실 수 있답니다. 무시무시한 1급 살수들을 처치하고 영웅의 경험치를 높여주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도전모드는 요일수련장입니다. 많은 무림의 고수들이 안내해주는 무공단련! 꼭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일수련장은 모험모드 3막 3장을 클리어하면 해금되는데요. 영웅의 초식단련에 아주 꼭 필요한 비급을 보상으로 획득합니다. 요일수련장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메인 영웅의 직업이 제한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영웅의 초식을 단련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도전모드는 암시장입니다. 모험모드 5막 1-5를 클리어하면 해금되는 암시장에서는 장비에 각인이 가능한 보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3인의 영웅을 편성하여 중앙의 보물상자를 호위해주세요. 완료 시 보상상자에서 무작위 보호를 보상으로 획득합니다. 더 강력한 장비를 위해 보호는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신수토벌이라는 엄청난 보스 몬스터 격파 콘텐츠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신수토벌에서는 불사의 신수에게 누적 피해를 입혀 피해량을 겨루는 컨텐츠입니다. 3인의 영웅을 배정하여 막강한 보스에게 높은 피해량을 입혀보세요. 완료 시 획득하는 신수 파편으로 상점에서 아이템도 구입할 수 있고 순위에 따라 보상도 주어지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더 다양한 컨텐츠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뭐가 뭔지 감이 오네.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야. 그렇지. 이렇게 알고 게임하면 더 재미있다고. 그럼 어디 금천보를 해볼까나? 더 다양한 컨텐츠는 용비불패 M에서 확인해주세요.